하겠습니다. 조동사 파트 실전 풀이. 핑크 안녕하세요. 자, 읽고 알맞은 거 넣어서 해석해 보세요. 1번. I'm so sorry, but I should go to the movies next week. I have other plans.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미안. 나 엄청 미안해. But 그러나 난 영화보러 난 다음 주에 영화보러 가야 돼. 가야 돼. I have other plan. 난 나의 계획을 따라야 돼. 나의 계획을 따라야 된다고? I have other plans.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Other plan. 무엇을 갖고 있대요? 다른 계획이죠. I have other plan. 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 계획을 따라야만 한다고. I have to follow my plan이겠네, 그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should나 have to가 여기에 들어갈 리가 없죠, 이 친구야. 어? 뭐가 어울리겠어요? May. I may go to the. 그러면 I may go to the movies next week의 뜻은? 주에 영화를 보러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가야 될지도 모른다. 가야 될지도 모른다. 뭐 어쨌든 그것도 틀렸고요. 내가 I'm so sorry 미안하지만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other plan. 나에게 다른 계획이 있대. 다른 계획은 뭘까? 영화 보러 가는 거 말고 딴 일이겠지. 어? 뻔한 거 아니에요? 나에겐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 하는 말은 얘가 B라고 하자. 그러면 A가 뭐라 그랬냐면요. A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분명히. 뭐라 그랬을 것 같아, A가. Let's go to the movie next week. 그러고 했겠지. 어? Let's go to the 또는 뭐 why don't we 했겠지.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next week? Why don't we 학교에서 배웠지? 응? 우리 같이 하자. 제안하기. 분명히 배웠어. Let's go to the movies next week.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next week? 또 배웠을 걸? Shall we go to the movies next week?도 분명히 배웠어. Shall we go? 우리 영화 보러 갈래? Shall we go to the movies next week? 또 하나 더 배웠는데.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next week?도 분명히 배웠어. 보러 가는 거 어때?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next week?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뭐겠냐? Cannot. I cannot go to the movies next week지, 이놈아. 어? 난 영화 보러 갈 수가 없어. 나에겐 다른 계획이 있어. I have other plan. 됐습니까? 오케이. 이 틀린 이유가 뭔 것 같아? 어휘력이지. 어휘력이 딸리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2번. 이번엔 대화네요. A가 뭐라 그래요? Should I tell Cole인 것 같고요. Cole.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 아, 그랬더니? Yes, you should. She's your best friend.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쭉 한번 파악해 볼까요? 계속. 내가 이사벨라를 부르고 미안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니? 네. 말해야만 하니? 그랬더니 그래 그래야만 해. 그녀는 너의 베프야. 너의 베프. 너의 가장 친한 친구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ould I 하면 상대방에게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이죠. 내가 해야 하는 걸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일까? Should I call Isabella and say sorry? And하고 say sorry에는 뭐가 생각했을까? Should I call Isabella and should I say sorry to her? 두 가지를 해야만 할까라고 물어본 거죠. And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사벨라에게 전화해서 사과해야 될까? 그랬더니 Yes, you should라고 충고하고 있죠. Yes, you should 뒤에 생겨된 말. Yes. You should call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 because she is your best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물으라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He's going to play soccer 까지만 일단 해석은 무슨 뜻이야? He's going to play soccer. 그는 축구를 하는 중이다. 아, 축구를 이게 그는 축구하는 중이다 하면 He is playing soccer는 뭐하지 그러면? He is playing soccer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 녀석아 He is playing soccer는 무슨 뜻이야? 그는 축구하는 중이다. 그럼 He is going to play soccer는 무슨 뜻이라고 이과에서 배웠어? 그는 축구하러 가는 중이다. 아, 그는 축구하러 가는 중이다요? 축구하러 가는 중이면 이렇게 해야 될걸? He is going playing soccer 이래야 될걸? 오케이. 자, 이걸 배웠으면서 어떻게 be going to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어? 아, 맞다. 맞다? 어. 네가 좀 맞아야 되겠다. 어? 네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He's going to play soccer가 무슨 뜻이에요? 그는 축구하러 갈 것이다. 아니, 축구를 할 것이다. Be going to 뭐 할 때 배웠습니까? Will. 어? 두 will하고 be going to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나올 때 하고 be going to 뒤에 school 같은 게 나올 때 하고 뭐가 다르다 했는데 he's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he's going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나는 무슨 시제야 그건? 현재 진행형. he's going to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그는 학교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He is going to play soccer 했듯이 그가 축구를 할 계획이다 예정이냐니까 무슨 시제야 지금? 어? 동사의 시제가 is going to play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무슨 시제야? 현재야 이게? 아 미래. 어? 미래니까 tomorrow, after school, this Sunday, next weekend 전부 다 이 네 녀석의 공통점 사실은 다섯 녀석의 공통점 다 뭐야? 이 다섯 선택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뭡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지. 근데 tomorrow after school 내일 방과 후에 이번 주 일요일날 다음 주말에는 전부 다 미래지. Last night만 뭐야? 과거지. 아, 그럼 last night이 들어가고 싶었으면 이 문장 어떻게 됐어야 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방법은 많아. 그 중에 뭐가 가능해? He was going to play soccer last night. He was going to play soccer는 그럼 무슨 뜻이야? 그는 축구를 할 예정이었다. 축구할 계획이었다. 어젯밤에. 그렇습니까? 또는 He played soccer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축구했었다라든지 또는 He was playing soccer는 무슨 뜻이야? He was playing soccer. 그는 축구하는 중이었다. 그걸 보고는 언제 무슨형이라 그래? 과거 진행형이라 그러지 그런 걸 보고는. 어쨌든 He is going to play soccer하고 last night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짧아지만 넣어서 쭉 읽고 뭐 해석하면 되겠네요. It's very cloudy now. It must rain soon. You will take your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It's very cloudy now. 매우 지금은 매우 엄청 흐려 지금. 엄청 흐려. 곧 비가 내릴 게 분명하다. 너는 너의 우산을 챙겨야만 할 것이다. 아, 윌이 뭐뭐 해야만 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야? 아. 아. 네가 쓰는 you will take on, you will take your umbrella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윌의 뜻이 뭐예요? 할 예정이다. 할 예정이다야? 내가 윌을 할 예정이라고 가르쳐 준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아니야? 응? 거기다가 계획을 얘기하고 싶으면 will 말고 뭘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랬어. He's going to. 근데 he will, you will take your umbrella. 그럼 뜻이 뭐겠어? You will take your umbrella 해석이 뭐야? 윌의 뜻이 뭐고? 응? 윌의 뜻이 뭐고? 뭐뭐 할 것이다잖아. You will take your umbrella. 그럼 해석이 뭐겠어? 너는 너의 우산을 챙겨야만 할 것이다. 아, 챙겨야만 아, 할 것이다가 어떻게 될까? 챙겨야 할 것이다. 챙겨야 할 것이다가 어떻게 되나 이게? 윌의 뜻이 뭐라고? 뭐뭐 해석이 무지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윌의 뜻이 뭐라고? 뭐뭐 할 것이다잖아. 그러면 you will take your umbrella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You will 너, go 해석 못 해? You will go? 너는 가야 할 것이다. 아, 가야 할 가야 것이다. 한다. 가야 한다야. 아, 그러면 you 아. must go는 you should go는 뭐 해? You must go나 you should go가 네가 가야만 한다 아, 아니야? 어? You will go가 뭐야? 넌 갈 것이다. 너는 갈 것이다잖아. 그럼 you will take your umbrella는 뭐겠어? 너는 너의 우산을 챙길 것이다. 그 챙길 것이다나 이게 어울려? It's very cloudy. 엄청 흐려. It must rain soon. 틀림없이 곧 비가 내릴 거야. 응? 틀림없이 곧 비가 내릴 거야 해놓고 you will take your, 너는 우산을 챙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뭐? You may take your umbrella. 뭐라고? 이거 상대방에게 뭐하고 충고하고 있지 않냐? 아. 충고? 어? 충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뭘까?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당연히 이거나 또는 must를 넣을 수 있겠지. You must take your umbrella,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챙겨야만 한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선 챙겨야 돼. 곧 비가 틀림없이 내릴 거야. 어? 네 지금 계속해서 해석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계속 틀리고 있어. 어? It's very cloud now, it must rain soon. 곧 비가 틀림없이 내릴 거야.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너 우선 챙겨야지. 어? 됐습니까? 오케이, 저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어.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의미가 같지 않은 것은 그러면 뭐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해석했는데 다르게 해석되는 거는 뭐 답이 되겠네요. 1번 It will be sunny today. Tomorrow 같고요. 아, tomorrow. 빨리 해봐.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그 뜻은 같단 말이네. 뜻은 계속 해주세요. 빨리. 내일은 내일은 화창할 것이다. 내일 화창할 거다. 같은 의미 전달될 수 있겠네요. 아. 이리, 어? 다른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면 각각 해석하고 같은 의미면 한 번만 해석하고요. 뭐
2번으로 넘어가? 어, 2번. Sora must wash the dishes. Sora has to wash the dishes. 쭉 해봐, 네가 알아서. 네가 문제 풀어. Sora는 거... 설거지를 해야만 한다. 둘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면 넘어가. 한 번. You may use my computer. You can use my computer. 넌 내 컴퓨터를 써도 좋다.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런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자. 얘는 좀 이따가. 됐습니까? 4번. Can I read this English book? I can read 같고요. I can read this English book. I'm able to read this English book. 나는 이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다. 같은 뜻이다. 그래서 5번. The kid must not play on the street. Street. The kid don't have to play the skit. Doesn't have to로 보이고요. Doesn't. On the street로 보이고요. 같은 뜻이다. 여기서 무슨 뜻? 그 어린이는, 그 애는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play' 놀아서는 안 된다. 아. 'On the street' 도로 위에서 그 어린이는 도로 위에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고 밑에 것도 같은 뜻이죠? 그 아이는 도로 위에서 놀지 않아도 된다. 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뜻이죠. 그렇습니까? 아따 해석하는데 오래 걸린다. 자 그래서 3번 뭐라고 물었길래 You may use my computer. You can use my computer일까? May I use your computer? 몇 종 세트? 3종.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 내가 해도 될까요? 허락받기 3종. 해달라 몇 종? 4종.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오케이. 어법상 어생한 것을 다 고르래요 해요. 그러면 뭐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뭐 제대로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 틀린 부분. 틀린 부분 없으면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1번. 유 해브 투 트라이 유어 베스트. 유가 거기 중간에 있나? You have to try your best. 빨리빨리 해석하자. 틀린 데가 그대로 읽었으면 틀린 데가 없는 모양이네. 해석하면 너는 해야만 한다. Try your best를 모르죠. 중2 최선을 다하다야. 너의 최선을 다하다. Try your best. Do your best. You have to try your best. 무슨 뜻이야? 너는 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여기에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 전달하는 다른 문장 생각해 두시고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2번. Can he ride a motorcycle? Can he ride a motorcycle의 뜻은 뭐고? 그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어, can he인데 그래요? 운전할 수 있니? 좀 이따 얘랑 같은 뜻인 문장 얘기해 주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 3번. May I borrow your blanket? Blanket. Blanket 담요. 무슨 뜻? borrow도 가르쳐줘야 돼요? 빌리다. 너의 담요를 빌려도 되니? 내가 네 담요 좀 빌려도 될까? 좀 이따 얘랑 같은 뜻인 문장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4번. They once sent an email to me. They once sent an email to me. 얘 뜻은? 그들은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5번. 더, like, 아, does have to 고친다. Does. 아, doesn't.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em.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em. 뜻은 뭐고? 그녀는 저것이 좋다고 말할 필요 없다. 아, like가 좋아하거나. 저렇게, 아. 저렇게, 저것처럼.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저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다.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좋아하다는 무슨 좋아하다. 얘가 동사가 될 수가 없다. Say가 동사인데. 저와 같이 like that 뭐뭐처럼이라는 뜻의 like다. 그녀는 저와 같이 말할 필요 없다. 저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다.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하, 그래서 얘도 같은 표현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돌아가서 You have to try your best 같은 표현은? You must try your best. 넌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You have to try your best. You must try your best. 그 다음에 Can he ride a motorcycle? 하고 같은 표현은? is he able to ride a motorcycle? 하고 갖고 그럼 탈 수 있냐? 오토바이 탈 수 있니? 그 다음에 may I borrow your blanket? 하고 같은 표현은? can I borrow your blanket? 하나 더 있죠. could I borrow your blanket? 그렇죠. 허락받기. can I borrow? could I borrow? may I borrow? 그 다음에 5번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하고 같은 표현? She must not say like that 하고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놀랍군요. 아, She must not say like that의 뜻은 뭐야? 그는 아 그는 She, 그것과 그 그거 그 저것처럼 말할 필요 말해선 안 된다. 근데 그게 같은 뜻이냐? 아, Doesn't have to 하고 내가 같은 표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래 안 그래? 어? Need. She doesn't need to say like that.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저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어. 필요가 없다며 필요하다 need니까 뭐뭐 할 필요 없다 don't need to do doesn't need to do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ust의 의미가 보기와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했죠? 그러면 읽고 뜻 말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같은 의미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기부터 she must be famous waiter. 언 안 읽어도 되나 보여. 아, she must be a famous waiter. 그 뜻은 그는 인기 있는 웨이터임이 틀림없다. 웨이터? 얘가 아, 웨이터로 아. 보이나 봐요. writer 같고요. writer. writer가 뭘까요? writer는 분명히 write로부터 왔을 것 같죠. write의 아, 소설가. 작가. 아, 작가. 그는 유명한 작가임이 틀림없다. 그녀는 유명한 아. 작가임에 틀림없다고요? 그럼 must의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그러면 A는 읽고 뜻? He must be a liar. liar. He must be a liar의 뜻은? liar 거짓말쟁이죠. 그냥 거짓말쟁이임이 틀림없다. 그는 아, 그녀야. 그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없다. 같은 뜻이고요. 그다음에 they must leave early. they must leave early의 뜻은 뭐 가르쳐 줄까? leave 가르쳐 줄까? 떠나다. They must leave early.
그들은 떠나야만 한다. 아하. 일찍. 그들은 일찍 떠나야만 한다. 얘는 의무, B는 의무, A는 강한 추측. 추측이라고만 씁시다. 그래서 C. I must stay at. At. 아, at the hostel. I must stay at the hotel. 뜻은 나는 그 호텔에 머물러야만 한다. 그래서 추측이야, 의무야. 의무. 오케이, 여기서 다음. 아. We must be kind to others. Others. We must be kind to others. 뜻은 others,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만 한다. 둘 중 뭐야 그러면? 의무. 다음. The dog must be very hungry. 끝. 그 개는 매우 배고픔이 틀림없다. 그래서 둘 중 뭐야? 추측. 아니 아니. 어? 의무야? 아. 아따. 그래서 A하고 E. 그래서 A, B, C, D, E 중에 have to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세 개. 뭐 몇 번 몇 번 몇 번? D, C, D. D, C, D? 아. B, C, D겠지. 아, B, C, D. A, B, C, D도 가르쳐줘야 돼? 아이고 규진아, 규진아.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헨리고 잭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Henry can swim very well, but Jack can't swim.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 전체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Henry is able to swim very well, but Jack isn't able to swim. Okay, 그래서 둘 다 여기에 있는 can이나 can't는 다 뭐다? able to 능력이다. 능력. be able to, isn't able to. 9. 짝지어진 대화 중 어색한 녀석은. 그래서 읽고 해석하면 읽고 해석해 봤더니 뭐가 이상하대라는 거 잡아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you will need you will you 같고요. will you meet your friends? will you meet friends 했더니 빨리 읽고 해석해라. Yes, I will. 했고 해석. Yes, I will. 해석. 너는 너희 친구들을 만날 거니? 그랬더니 Yes, I will. 해석. 그럴 거야. 헤이, 어색해? 안 어색해? 아, 어색해요. 헤이, 2번 I want to lose weight. Weight. I want to lose weight. 했더니 you should. Should not. You should not eat sweet. 해서 lose weight. 살 빼다. 나는 살을 뭐 다 가지고 내가 살을 뺄 필요가 있니? 어, 아이고 좀 lose weight 그런 뜻이야? want가 무슨 뜻인데? 살을 뺄 필요가 want의 뜻이 물었다 대답해라. 원하다. 그럼 I want to lose weight 뭔 뜻이겠어?
나는 원한다. To lose weight. 살을 빼는 것을. 나 살 빼는 것을 원한다지. 뭐 어리어리하게 이상하게 해석하나. 그랬더니 뭐래요? You should not eat sweet. 약간 읽었고 뜻은? 하루 종일 풀이하고 끝낼 거야? 너는 달콤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색해, 자연스러워. 어색한. 그래서 어떻게 고쳐줘야 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먼저 해봐. 도대체 어디가 어색한데 난 살 빼고 싶다 넌 단 거 먹으면 안 돼. 어디가 어색한데 넌 난 살 빼고 싶다 넌 단 거 먹으면 안 돼. 살 빼고 싶다니까 단 거 먹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색한데? 어? I want to lose weight. 나 살 빼고 싶어. You shouldn't eat sweet. 넌 단 거 먹으면 안 돼. 뭐가 어색합니까? 한번. May I make a phone call? Phone call. Yes, you may. 뭔 소리야? 메이크업 폰콜, 전화 한 통 하다.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해도 된대지. 어색한데 없고. 한 번. Do I have to finish the... Finish. I finish this work by 5. Do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뭔 소리야? 이 일을 5시에 끝내야만 하니? 5시까지 이 일을 끝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No,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 없다. Don't have to 뒤에 생겼던 말. You부터 시작해서 읽는 게 어? You don't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You don't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5시까지 끝낼 필요가 없다. 어색한데 없고요. 여기서 5번.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가 무슨 뜻이야? 날 숙제하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래도 해. Okay, thank you. 계속해줘. 좋아, 고마워지. Okay, thank you 해석 못합니까? 어? 어색해. 아, 자연스러워. 어색해. 왜 어색한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 그러면 오케이 땡큐는 누가 할 말이야? B가 뭐라 그런 다음에 Yes. Yes, I can 이라고 했을 때 그때 누가 할 말이야? A. A가 오케이 땡큐. Yes, I can help you with my new homework.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몇 종 세트? Can you help? Would you help? 3종. 4종이다, 4종. 아. 여보세요? 예. 10분요. 예, 아, 예, 안녕하시죠, 예. 예, 예. 예. 우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까? 맞춰놓고 헤매고 있죠,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자, 이게 몇 학년용 교재라고? 어? 이게 중3용 교재야, 이 교재가? 어? 그래머 타파하고 뭐라고 써있어, 옆에? 레벨? 원. 1이면 이게 몇 학년용 교재일 것 같아? 1학년. 어? 여기 있는 건 게다가 지금 앞쪽이야. 조동사 파트라고. 조동사 파트면 니네 학교에 내신 수업으로도 끝난 거야. 이 교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 어? 이거 지금 1학기용이야. 1학기용. 니가 엄청 빨라가지고 지금 1학기 진도를 못 끝내고 있다고 지금. 어?
그럼 이 정도 어휘와 해석은 중1이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이 똥개야. 계속해서, 10번. 칼질함, 아, 뭐, 읽고, 뭐, 그대로 됐는지, 뭐, 만약에 아니면, 뭐, 바르게 영작을 해주면 되겠죠. 뭐, 문제 푸는 방법은 딱 보면 보이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산책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I'm going to talk a walk. Take a walk. 얼마나 안 읽었으면 영어 공부하면서. 그럼 I'm going to take a walk가 난 산책할 것이다 뜻 맞아? 응? 응? 다른 표현 방법은 뭐가 있어? I will take a walk. 그도 비슷한 의미고 똑같진 않지만 또 내가 be going to가 계획을 얘기할 때 똑같은 표현 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비 고잉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똑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어? 비 플래닝 투 두 I am planning to take a walk. 난 산책할 계획이다. I'm going to take a walk. 난 산책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2번 링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 링 can't understand Korean. 그러면 링 can't cannot understand Korean하고 같은 표현은 뭐야? 링 isn't able to understand. 아, 링 isn't able to understand Korean하고 같은 뜻이고. 그럼 계속해서 너는 버스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 You must not wait for the bus. 라고 해야 되겠지.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You must not wait for the bus 해야지 너는 버스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내가 묻는 건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는 그렇다면 uh-huh. 무슨 뜻이냐고. 넌 버스를 기다릴 필요 없다. 그러면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하고 같은 표현은 뭐냐고 내가 또 묻겠지. You don't need to wait for the bus. 하고 같은 뜻이고 불필요다. 지금 금지를 하라 그랬는데 틀렸고 그래서 그냥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 She shouldn't work too hard. 예,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으니까 같은 표현은 하지 마라 명령문도 되겠지. 넘어가고 조가 우승자임에 틀림없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Joe must be the winner. 같은 표현은 내가 같은 표현은 이라고 물었는데 Joe has to be the winner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넌 네가 배운 범위에서는 같은 표현 아직 없지. 사실 같은 표현은 I'm sure that Joe is the winner 이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나중에 배우시고요.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닥에 놓고 해석하면 되겠네 이거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It's too hot in this room. May I open the window? 뭔 소리야 해서? 이 방은 매우 덥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May I open은 몇 종 세트? 3종. 3종. Can I open? Could I open? 허락받기. 그럼 여기에 들어간 건 사실 답은 이렇게지. 어? 답 가능성 있는 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This is not parking lot. 맨날 어는 그냥 빼먹죠. 그냥 무시죠. This is not a parking lot. You must not parking your car here. Parking이 거기 어디 있나? You must not park your car here.
그러면 if this is not a parking lot, you must not park your car here. 뜻은 parking lot은 주차장. 이곳은 주차장이 아니 이 여 이곳은 주차장이 아니다. 너는 너의 네, 자동차를 자동차를 여기다가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park의 뜻은 뭐? 주차. Must not 뒤에 있으니까 품사가 뭐겠어? 해서는 안. 품사가 품사, 뭔지 물었어. 주차하다. 뭐고? 주차하다. 공원이란 뜻도 있지만 주차하다란 뜻도 있다. 그래서 얘들은 will이나 want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답은 5번. 7번 알맞은 말 계속 놓고 해석. I may stay too long. 그랬더니 what time do must go? Do you must go? 오케이, 그래서 해석. 난 여기에 난 여기에 오래 머물 수도 계속 이렇게 오래 걸려? 나는 오래 머물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넌 언제 가야만 하니? 아 이게 답일 것 같냐?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또 해석이 안 돼서 뭐 엉뚱한 답 또 틀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do you must go?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거? do you must go? 난 do you must go? 이런 거 본 역사가 없다.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do you 때문에 여기 답은 하나밖에 없어. 뭐야? do you have do you인데 어? what time do you have to go는 무슨 뜻이야? what time do you have to go? 넌 언제 가야만 하니? 몇 시에 넌 가야 되는데? 어? 의무를 물었지. 어? must 쓰고 싶어? 그럼 must you go 해야 되는 거 아니야? what time must you go? 어? should you go? do you have to go? 그럼 여긴 자동으로 may가 아니고 뭐야? can 그럼 I can't stay too long은 무슨 뜻이겠어? 난 여기에 오래 too long 너무 오래라니까? 어? 난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 수는 없어. I can't stay too long. What time do you have to go? 몇 시까지, 몇 시에 넌 가야 되는데. 어? 그러면 I can't stay too long의 같은 표현은 뭐?
I may not stay too long이겠지. 어? 또 I could not stay too long이겠지. 어?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한테. 어. 엄마한테 A가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 Can I? Can I stay long? May I stay long? Could I stay long? 하고 엄마한테 뭐라 해서 허락받았지.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어? No. You may not stay too long. You cannot stay long. You could not stay too long. 허락 안 해줬지. 그러니까 전화 끊고 나서 A랑 B랑 대화해. 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뭐래? I can't stay too long. I may not stay long. 오래 머물 수가 없대. What time do you have to go?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몇 시 가야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해석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어, do you가 있는데 무슨 do you must야? Do you must. 본 적도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이 바르게 짝지어져서 해석하면 되겠네요. Will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뭔 소리야? Favor, 도움, 호의. 너 나에게 뭐, 나에게 도움 좀 줄 수 있겠니? 나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줄 수 있겠니? 어? 그러면 Will you do me a favor? 같은 표현 몇 가지? 네 가지. 아, 세. 어? 세 가지야? 아. 네 가지. Will you do? Would you do? Can you do? Could you do? 어, 요청. 요청 4종 세트. 해줄래 4종 세트. 그 중에 여기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빙, A를 통해서 답은 1, 4, 5중 하나. 그 다음 계속 B. I will always be careful. 뭔 소리야? 나는 항상 조심한다. 위의 뜻은 안 넣었는데요? 나는 항상 조심할 것이다. 항상 조심할 거야. I will always be careful. 그러면 두 번째를 통해서 이제 몇 번? 1번 아니면 4번. 계속해서 C. You must not close the street on a red light. You must not cross the street on a red light. 뜻은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돼? 크로스 건너가다. 넌 빨간 불일 때 건너가서는 안 된다. 스트리트의 뜻은 안 넣어도 돼? 도로, 스트리트, 길거리. 너는 도로를 건너가서는 안 돼. 불필요해. 금지야. 금지. 그래서 답은 1번. 난 계속해서 딱 봐도 우리말로 뭐 하지 말래? 밥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래지. 말래.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must not give food to the animals. To the animals. You must not give food to the animals은 뭔 소리야? 너는 당신은 동물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지니까 must not으로 잘 표현했고요. 다음 15번. can의 의미 구분.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봐도 되겠지? 1번 읽고 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Can she speak French? 뜻 해석은 뭐고? 그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니? 그럼 같은 표현은 Is she able to speak French? 그러니까 뭐라고 쓸래? 능력. 능력. 2번. Can he solve this pizza? A puzzle. Can he solve this puzzle? 뜻은 그는 이 퍼즐을 해결할 수 있니? 그래서 같은 표현은
Is she able to solve this puzzle? 그래서 또 능력, 이제 시대 자꾸. 아하. 한번. Can you sing a pop song? Can you sing a pop song? 해석은? 너는 팝송을 부를 수 있니? 같은 표현. Are you able to sing a pop song? Are you able to sing a pop song? 또 능력. 4번. Can you move your ears? Can you move your ears? Can you move your ears? 예, 뜻은 넌 너의 귀를 움직일 수 있니? 같은 표현. Are you able to move your ears? 오케이, 또 능력 묻고 답하기. 5번. Can I use your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 뜻은 당신의 스마트폰을 써도 될까요?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거. May I use your smartphone? 또 Could I use your smartphone? 그럼 옆에다 뭐라고 쓸래? 요청. 요청이야 이게? 아 허락. 여보세요?